저 보호망이요, 장애 등급과 장기 요양 등급, 차별과 구별, 그리고 어떻게 더 중복 보장이 되는지 일단은 나라에서 시행이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저 보호망이요, 일단은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에는 장애 등급이고요, 오른쪽에는 장기 요양 등급 비교예요. 일단 장애 등급은 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로 틀려요. 하지만 중복 보장이 예 가능해졌어요. 국민건강보험료 우리가 내면 11%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시라 생각이 드네요.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 장기요양 보호법, 보험법으로 서로 틀리다. 자, 적용 대상은 장애 등급은요, 자격은 의료진에게 장애 진단을 받은 자, 당연하죠. 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맞아요. 나이 제한은 당연히 없겠죠.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요, 자격 조건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그래서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21가지 질병, 치매나 뇌혈관 가진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이제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신청 장소는요, 장애 등급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고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전국 공단지사,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다는 점. 자, 신청 서류로는 일단은 장애 등급은 검사 결과지, 장애 진단서, 아니면은 장애인 등록증, 진료 기록지가 필요하고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신분증이거나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거. 신청 기간은 장애 판단을 6개월이 지난 후에 수술이나 재활 치료 후에 가능하고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누구나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자, 장애 등급은 등급이 없어요.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가능하다는 점. 등급 2 신청은요, 심사 결과 통보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자, 혜택은 장애 등급은 장애인 활동 지원금이죠. 활동 보조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리고 보조기기 및 의료기 구입이나 장애연금, 장애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사실. 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요, 일단은 시설급여,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한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아니면 방문 간호, 주야가 뭐, 복지연구. 복지연구는 렌탈과 구입이 있는데요. 매월 일회용품 구입 같은 경우는 요실금 팬티나 미끄럼 양말, 이런 게 2, 3천원밖에 안 되는데요. 월 1회만 구입하고 가입하신 재가급여 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매월 5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55세 여성 1급 기준이고요. 뭐 60세나 65세까지도 가능하지만 50세에서 55세 부분의 여성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니까 55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남성분들의 여성분보다 보험료가 1-2만원 더 저렴하다. 왜?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요. 여성분들이 일단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이 4대 천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많이 가입하는 라이나, 동야, 훈구, ABM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꼼꼼히 아시는 부분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저 보호망이 라이나서부터 동양생명, 흥국생명, ABM 3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가장 많이 가입하고 또 처음에 나왔던 라이나 생명이에요. 자, 주계약은
중증치매 생활자금 50만원 요렇게 진단비가 주계약으로 나오고요. 최초 내가 중간에 초반에 사망해도 최초 36회는 보장을 해준다. 생활자금 5만원씩. 물론 납입 여력이 되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증치매는 솔직히 CDR 점수 3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최저로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주 포커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계약 최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생활자금 5만원으로 낮춰드렸다. 네. 자, 여기 보시면 훈국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100만원 나오고요. 100만원. 그리고 동양생명이죠. 그리고 훈국생명 같은 경우는 재해장애보험금 곱하기 1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ABL도 20년나 90세 만기로 라인아처럼 중증치매 시에 500만원. 그러면은 중증치매 시에 진단비 500만원이기 때문에 매월 생활자금 5만원 라인아와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자, 재가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라이나 같은 경우는 매월 50만원씩 90세까지 업계 유일하게 유일무일하게 라이나만 90세까지 보장이 된다. 나머지 동양이든 훈국이든 ABA든 DB손해보험이든 KDB생명이든 모든 보험회사는 10년간만 확정지급이다. 그래서 라이나처럼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은 손해율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 자, 이용 1회당 지급이 되고요. 월 1회 한도로 받은 시점부터 90세까지 보장이 돼요. 라이나 같은 경우는 70세 때 받으며 90세까지 2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동양훈구 ABL은 매달 50만원씩 10년간 지급이 되고요. 90세 이전에 등급을 받은 시점부터 10년간, 85세 때 받으면 95세까지 10년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는 거. 단점은 90일 면책기간이 있다. 자, 훈국생명이에요. 매달 50만원씩 10년간 동양생명이랑 똑같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95세 이전에 등급받으며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90세 받으면 100세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자, ABL이에요.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지급이 되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하지만 1등급부터 2등급은 매달 50만원씩 10년간. 그래서 1등급도 5등급 받으면 20만원 나오고 1, 2등급 받으면 70만원 지급이 된다. 위에랑 아래랑 중복해서 보장 중복 지급이 된다는 거. 90세 이전에 등급 받으면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지급이 되기 때문에 85세 때 받으면 95세까지 10년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네. 자, 시설급여예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라이나 같은 경우는 없어요. 물론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했을 때 하루에 2만원, 4만원, 6만원, 경증, 중증 이런 식으로 중복 보장이 되는데 시설급여는 요양원만 보장이 된다는 점. 이번 시에 나머지 동양 같은 경우는 매달 50만원씩 10년간 지급이 되고요. 90일 면책은 동일하다. 노인 요양복지시설이나 아니면은 요양원에서. 자, 훈구도 똑같아요. 매달 50만원씩 10년간 지급이 되고요. 1등부터 5등급까지 어떤 등급을 막론하고 ABA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처럼 매달 1등부터 5등급은 20만원, 1, 2등급은 50만원. 그래서 1, 2등급 받으면 위아래 합산해서 70만원, 3, 4, 5등급 받으면 매월 2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더라. 네, 납입 면제 같은 경우는 라이나 같은 경우는 CDR 3점, 중증 치매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요. 동양 같은 경우는 1등부터 5등급 어떤 등급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재가급여 보험료는 57,450원. 그래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네, 훈국생명도 역시 장기요양 등급 1등부터 5등급만 어떤 등급만 받아도 5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AB 같은 경우는 50% 이상 장애 상태나 혹은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어떤 등급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타 부분은요. 만기 이전에 사망 시에는 책임 준비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더라. 20년 이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보험료는 47,680원이다. 자, 동양생명은 납입 완료 후에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내만보호와 내만치가 있어요. 내만보호,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서도 치매보험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망시에 책임준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내만치, 내만치는 내만보호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데 책임준비금이 아닌 사망보험금 100만원이 지급이 되더라. 그리고 내만치 같은 경우는 100세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는 59,490원. 네,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고요. 자, 동양생명의 장점이라고 하면 65세, 우리가 라이나드, 훈국이드, ABL은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보장이 되는데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50만원, 65세 넘으면 66세에서 75세까지는 10만원. 그래서 66세 이후에는 큰 메리트가 없고요. 66세 이하, 65세 전까지는 50만원 보장이 되니까 타사보다는 10만원 높은 금액으로 61세에서 65세까지는 50만원 재가급여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훈국생명은 5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 납입 완료 후에 일부 해지환급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책임준비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자, ABL. ABL은 납입 면제가 50% 이상이나 5등급만 받아도, 등급 받기 전에 사망시에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되고요. 등급 받은 후에 사망했을 때는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거. 보험료가 33,640원. 라이나보다 저렴하죠? 지금 ABL 같은 경우는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이 가능해요. 라이나처럼. 하지만 동양이나 흥국이나 그 외에 KDB, 요런 데는 재가급여라 시설급여 두 개가 같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ABL이 라이나보다 저렴한 건 뭐냐면 1등급부터 5등급은 20만원인데 3, 4, 5등급은 2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라이나는 50만원 지급이 되잖아요. 이런 게 가입한도가 좀 작다. 하지만 1, 2등급 받으면 위에 밑에 합산해서 70만원까지 되더라. 근데 1, 2등급 받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추천할 때는 재가급여만 가입을 원하신다면 라이나, ABL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아야 시설 같이 가입하고 싶다. 라이나, 뭐 동양, 혹은 라이나, 훈국생명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지금 현재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성비 좋게 일단은 저 보호망이 재가급여 4대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